나는 앉아서 곡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생각난 모든 것을 곡으로 기록할 뿐이에요.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생전에 남긴 이야기인데요.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외람된 문화생활로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강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되게 다양한 나라의 작가님들의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아시아와 제주도 그리고 자연유산과 미술이 상호 교류하는 그런 전시회 목적이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한 데서 나오는 유산물이라고 봐요. 자연과 문화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 그게 예술의 전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상호 교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작가님도 이번에 제출한 출품한 작품들이 있으신가요? 그 지금 보이는 게 저는 제주도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오랜 외국 생활과 육지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제주 항아리가 눈에 띄더라고요. 밑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현대화시키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 아름다움을 재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 불꽃이 나는데 그게 바당의 의미죠. 오션과 현무암과 도자기들이 만나서 제주도의 이미지 형상화를 시켜보려고 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에 요거 말고 그러면 대표적인 또 작품들 조금 추천을 해주실 만한 작품들이 근데 뭐 지금 꼭 소개해드릴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인도의 지지 스카리아라고 이번 전시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인데 이 지지 스카리아는 이 전시를 통해서 이 작품을 직접 그리신 거예요. 요청을 그러니까 받아서. 요번에 이거 제주에 전시한다고 하니까 그림을 막 그려서 보낸 거죠. 예, 그 자연과 공존에 대한 주제를 갖고요. 저기 섬이 있고 이런 흔적들은 제주도를 상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방향에 갖고 있는 이 구조물은 코로나 팬데믹이 현실에 갖고 있는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병상들이 그 방이 있는데 갇혀있는 공간과 그리고 병상들이 요즘의 시대성을 지금 극렬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모든 세계는 지금 연결돼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게 아이솔레이션 돼 있잖아요.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고립돼. 고립돼 있죠. 고립돼 있어서 돌이켜 보면 자연을 보존해야만이 이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직접 가서 뵙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어떤 거장분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시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동북아에 갖고 있는 이 허브인 제주도가 앞으로 이 미술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꿈은 전에 꾸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면서 네,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동북아의 중심으로 네, 허브가 돼야 되는 거죠. 허브가 돼야죠. 네네네. 마치고 허브 찬전.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귀한 작품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섬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호텔 대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텔 대동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신입 호텔리어 이은정입니다. 지금 저 면접으로 괜찮으실까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사장님 마음에 안 드시는 구석은 없으시고요? 전혀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아 제가 그때 박은희 관장님을 어떤 관장님으로 좀 뵀는데 네. 오늘은 저 지금 연락 없이 지금 사장님이라는 포스가 딱 오거든요. 아 사실 이번 전시는 1970년 7월 20일에 이 자리에 문을 연 대동여관을 역사를 좀 돌아보고 1970년 하면은 제주의 관광이 막 태동기였거든요. 그래서 제주 관광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산지향부터 출발을 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관장님 사장님으로 와서 그런지 조금 너무 우아한 느낌 좀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대로 하세요. 네. 평소대로 하자 우리. 아 그럴까요?
재주를 찾는 사람에 대한 환대에 대한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01년 1월 6일에 네.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호텔이라는 이름을 걸고 네. 관광 호텔도 아니고요. 특급 호텔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년 단위로 좀 변하면서 네. 그럼 2015년에는요? 제가 그 전에 3년 전에 네. 갤러리를 아 맞네 네. 여기에 문화 코드가 갤러리가 들어왔잖아 네. 해설했잖아 정말 우리 이제 문화였던 향기까지 예 네, 약간 문화의 이런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자 해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해왔어요 네. 이 호텔이 이 역사와 함께 와 그러면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 호텔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운영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따님이시잖아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금수저 아니에요? 아 호텔 따님이네. 아 그렇게 볼 수도. 네, 엄친딸 아니십니까? 말문이 막히죠. 지금 금수저라는 게 좀 드러났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찾아주신 여기 조금이라도 와서 일을 해주셨던 그동안 스태프들도 되게 많았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지금 50년이 축하하는 이런 전시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의 50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100년 호텔을 꿈꾸고 있고요. 저희 뭐 형제자매들, 저희 조카들이 이곳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이제 지금처럼 잘 유지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곧 제주에 대한 사랑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환대하는 그런 환대의 정신인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기원하고요. 그럼 이제 호텔이요. 이제 이어서 면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가볼까요? 네, 네 가보죠. 하하하